올해는 2030 엑스포 유치가 결정되는 해입니다. 엑스포 유치는 부산이 새로운 경제 활력으로 재도약하고 글로벌 해양 도시로 우뚝 설 분명한 기회입니다. 부산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도약에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올해 11월 교체 도시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 서포터즈, 외국인 엑스포 프렌즈 등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기업의 후원 활동 등 유치에 대한 전 시민적, 전 국민적 지지와 열기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민주당은 더 책임감을 갖고 당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역시 지역 균형 발전과 엑스포 유치 경쟁의 사활적인 300만 부산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앞장서서 통과시켰고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을 기존 정부 안보다 증액을 요구해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앞으로도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느 때보다 힘든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실제 국민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없이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장 연말까지 끝내지 못한 일몰제 법안 등 민생입법의 처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 등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두의 소망은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사고 나면 대출 금리가 올라 경기 뉴스 보는 게 가장 두렵다는 편의점 사장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이지만 기업과 가게 모두 벼랑 끝에 몰린 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작년 무역 적자는 47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기업의 실적 악화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불황에서 시작된 금융 경색은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17조 원의 부동산 PF 만기가 몰리는데 김진태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만 혼자 다른 하늘 아래 있는 것인지 공허하기 짝이 없는 신년사로 국민을 두 번 우롱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 민생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는 무공감, 무책임, 무대책 신년사였습니다. 직면한 복합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 없이 국민적 합의부터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3대 개혁을 제목만 나열하면서 통합과 협치가 아닌 법치만 강조한 것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이어가는 한반도 상황을 풀어갈 대원칙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 도발에 확실하게 응징한다는 엄포뿐이었습니다. 새해 소원으로 평화 먼저 빌었다는 분들이 계실 만큼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 불안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말폭탄으로 군사적 긴장감만 끝없이 높인다면 그 끝은 정말 전쟁입니다.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일방 통행식 낭독에 불과한 신년사 형식도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온갖 참사로 번질 때마다 국민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통합과 소통의 국정 기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역대 모든 대통령이 집권 초기 진행했던 신년 기자회견도 거부한 채 오만과 독선, 불통과 아집의 국정 운영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언론이 앞에서 자주 서겠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소통을 명분으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집권 2년차, 제발 올해부터라도 아집을 접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